블레이드 앤 소울은 지금까지 MMORPG들이 하지 못했던 여러 시도와 그리고 플레이어들에게 여러 다른 지금까지 게임과는 다른 경험을 주고 싶기 때문에 더욱더 큰 일이었습니다. 그 기존 게임에 몇 배에 달하는 그래픽 소스를 투입을 해서 어느 장소, 어디에서도 포스트라도 멋진 그림을 만들어보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김형태 AD의 손으로 그린 그림의 이제 스타일을 3D로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한국 게임 개발사들은 많은 게임들이 이제 중세 환타지를 배경으로 만들었는데요. 이제 식상한 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무협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이런 예, 무림에 이제 무협 캐릭터들이 나오면 굉장히 이제 과장된 액션을 할 수 있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무협보다도 이제 중국 시장에서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에 무협을 테마로 정하게 됐어요. 플레이어가 처음에는 초기에는 그 사부의 복수를 시작을 해서 이 메인 시나리오 따라 이제 대륙을 이동하면서 대륙별로 전혀 다른 플레이어를 합니다. 저 녀석의 덤벼가 언제 맞은 적인가요? MMORPG는 이제 그 넓은 월드에서 다양한 시나리오, 다양한 그 플레이어들의 성장 방식이 적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MMORPG에서는 그 화려한 액션과 격렬한 액션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친 그 장르를 만들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의 경우에는 무협지에 등장하는 건 하나의 칼을 여러 개 소화해서 공들의 공격을 하는 오동풀이라든가 아니면 빠르게 제거 공격하는 발도술이라든가 권사의 경우에는 중국 무술은 당연하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유행하는 무종격 투기 여러 무종이 마운트를 한다든지 마운트 한성도에서 안발을 얻는다든지 암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클래스와 다른 전혀 이제 트리키한 공격을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함정을 깐다든지 아니면 송곳을 깐다든지 아니면 적을 갖다 공격을 띄운 다음에 뭐 거미줄을 친다든지 아니면 바닥에 줄을 걸어서 뭐 이동을 방해한다든지 이런 이런 이동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기공사의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전통적인 무협의 장풍 계열의 무공을 사용합니다. 여러 이제 속성의 무공을 사용합니다. 화염 계열의 장풍이라든지 아니면 얼음 계열의 무공을 이 두 개의 속성을 이렇게 조합해서 다양한 무공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은 파티 플레이가 없냐? 무협에 맞는 파티 연속기라는 게 있어요. 파티에 있는 멤버들이 무공을 어떻게 연속기에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파티원들이 무공을 조합을 하면 큰 데미지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 큰 보스가 있을 경우에 특정 조합의 무공을 사용을 하면 넘어진다든지 이런 다양한 조합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효율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비슷한 레벨, 비슷한 아이템을 가진 그 플레이어들에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이제 그 파티 연속기를 전통적인 기능을 벗어나서 전혀 상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재미를 만들고, 근데 무협의 세계 안에서 그 무림 고수들은 이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인적인 플레이를 하게 되죠.
기본적인 이동에서는 빨리 그냥 단순히 빨리 달릴 질주가 있고요. 여기서 오게 되면 하이 점프가 있고 이 상황에서 하늘을 미끄러지지 않으면 팔만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물 위를 뛰는 유명하죠. 수상비라든지 높은 벽을 타고 뛴다든지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투 중에서도 벽을 갖다가 공중에 높이 띄운 다음에 같이 하늘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질주나 아니면 활강 중에 벽의 대상으로 사용하시면 전혀 무공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강의 블레이드웨이서를 차세대 무협행명화 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상적인 그래픽 그리고 지금까지 게임들이 시도해주지 못했던 새로운 조작법 그리고 넓고 다양하고 재미있는 다양한 시나리오 블레이드 앤 소울은 이 모든 비전을 현실화하는 게임입니다.